사랑아. 진짜 웃는 척. 사랑아. 지훈이가 좀 무서워요. 아들 표정이. 걔들은 같이 가족들 간에 사람하고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온 가족을 다 좋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사람, 제일 만만한 사람, 이게 또 구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역할하는 것이 이제 아빠거든요. 아빠는 자기한테 와 있는 사랑이가 그저 귀여운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이렇게 안 혼내시네. 따님은 지금 보시다시피 가장 서열이 하위입니다. 제일 낮아요. 제일 낮기 때문에 사랑이가 따님을 받아들이는 거는 상종할 가치가 없다라고 지금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짜 개무시가 맞았어요. 아빠가 훈육을 해줘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딸한테 잘못했어. 혹시 사랑이 산책 많이 시키세요? 아니요. 좋아하는 간식 많이 주세요? 아니요. 사랑이에게 사례 한번 접으셨어요? 네. 가끔? 네. 평소 사랑이를 돌보지는 않고 시간이 날 때만 놀아주려 했던 딸 혜민이. 아, 저걸 유인만 하네요. 사랑이가 혜민이를 그렇게 무시했던 것은 자기를 돌보지 않는 혜민이를 자신보다 서열이 낮은 존재로 인식했기 때문인데. 얼굴도 작게 표현돼. 매일 사랑이의 밥을 챙기는 사람은 엄마. 그리고 매일 사랑이에게 간식을 주는 사람은 아빠. 간식이 1등이군요. 지금부터는 이제 역할 분담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뒤바뀐 서열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혜민이가 간식 주고. 첫째. 엄마가 주던 사랑이 밥을 딸 혜민이가 주도록 합니다. 둘째, 아빠는 사랑이가 다가오지 못하도록 밀어내고 혜민이만 사랑이를 안아줍니다. 이렇게 하면 점점 사랑이가 아빠, 엄마가 아닌 혜민이에게 의지하게 된다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개에게 높은 서열을 내줄 수 있는 주인의 잘못된 행동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정태호 씨 잘 보세요. 잘 봐요. 첫째, 산책을 할 때 개가 먼저 계단을 오르게 해 올라오는 주인을 내려다보게 하는 행동. 야, 이런 사소한 것에서 내가 언제 올라가 개가 쫓아오게 하거나 올라오는 개를 내가 내려다보게. 둘째, 개 먹이를 먼저 주고 주인이 나중에 밥을 먹는 행동인데요. 어머, 야, 이거 귀여워. 주인이 밥을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게 한 뒤 개 먹이 주기. 이 두 가지 방법을 실천해 보십시오. 야, 이게 이런 KBS